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섬진강으로 초대합니다. 아, 좋다. 지금은 페망구강. 애진이 좋아요? 섬진강변을 끼고 달리는 레일바이크입니다. 섬진강 레일바이크예요. 우리 아가들 바람 쐬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오르막 구간에는 자동으로 가고요. 평지에는 우리가 운동해야 됩니다. 지금 발을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기찻길 보니까 그래도 너무 좋으네요. 바람 느끼고 있어요? 바람이 좋아요? 아, 예쁘다. 안 무섭지? 구간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저희가 또 반환점을 향해서 또 운동을 합니다. 귀여워. 우리 아니 예진이도 아는 거지? 이제 자동 구간이 시작이 됩니다. 설컹. 우와, 자동이다. 아, 장난아, 시간이? 작동 금지. 여기까지 와야지만. 왜 긴장되는 것 같아, 우연히. 간식 먹는 여유. 아, 기차가 지나갑니다. 자, 비가 많이 와서 섬진강 물이 그냥 탁하네요.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오처럼 비가 안 와서 너무 좋아요. 그래도 덥지만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섬진강입니다. 여기는 곱성 기차 마을 바로 옆 레일바이크입니다. 섬진강 레일바이크예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물 줄까요? 물 주세요. 강아지 같아. 구름이 강아지 같아. 보보 닮았어. 야, 저기 보세요, 하늘에 구름. 봤어. 누구 닮았어? 700m 전 거의 다 왔네요. 바로 건너편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수렵이긴 해도 너무나 한가로운 지역입니다. 저기 여기 위에 카페가 좋아 보이는데 저기도 한번 가볼까요? 아니 남겨놓은 거야? 응? 앉아야 되겠네. 여기서 봐도 잘 보이는데 내려갈까? 나무 타게 하네. 와, 이런 거구나. 숲속을 비행하는 새가 되는 상상. 와, 저 숲에 레인이 깔려 있네요. 이런 걸 제가 처음 보는데요. 그치? 아기들도 있네. 엄마 아빠도 있고. 젓기도 잘해. 아이고 잘 젓네. 그렇게 젓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얼음이 들어가서 시원하겠어요. 그게 엄마야? 저기 아빠고? 이리 와. 그치? 아저씨가 전화하면 오신대. 엄마한테 어? 한번 전화해. 아. 안녕하고 와. 또 만나. 우리 아저씨한테 한번 전화해보자. 알겠어, 전화해보자.